아이스 특성화 고등학교. 아. 서울의 마이스 산업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기에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학교 강당에서는 학생들의 난타 공연이 한창이었는데요. 어찌나 잘하던지요. 좋은 공연 봤으니 저도 감사 인사를 해야죠. 예뻐요 학생들. 저도 사실은 여고를 태어나서 여고를 나오길 원했지만 제가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는데 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수업도 같이 참가할 예정이니까 저 마주치게 되면은 네, 꼭 같이 인사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요. 생기 넘치는 여고생들의 환대에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마이스 특성학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무척 궁금했는데요. Tout d'abord, voyons le résumé de la cérémonie. Ça va tenir à l'année prochaine 2017 pendant 3 jours.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불어 맞나요? 많이 놀랐어요.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한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서울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놀랬어요. 아, 나 부끄러웠어 한편으로는. 아 나이를 헛먹은 것 같아. 어떻게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발음도 좋고 자신 있어 하고 저러니까 진짜 뭐 해외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또 유창하게 아주 그냥 서울 소개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도시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 서울이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성되면 아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무대도 보다 넓어질 겁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컨벤션 기획사 PCO가 돼서 그런 국제 행사 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싶어요. 이야, 구체적이네. 오, 또, 또. 저는 마이스 관련 기업에 취업해서 국제 회의나 이벤트 관련된 홍보 마케팅을 맡고 싶어요. 아 홍보 마케팅, 아우 나한테 전화 많이 줘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이 다음에 회사 만들면 진짜 꼭 데려오고 싶은 재원들이에요. 애들이 말을 정말 이쁘게 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이 어떻게, 아 난 그 딘더 어이 나이 때 어버버버 됐어. 우리 나라가 서울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학생들 보니까.